향기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여풍란이 아주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향기 진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이 아이들 꽃은 대기 부분 두 개씩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대부분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핀 아이들이 한 줄기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대여풍란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또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카틀레아 종류들이 또 카틀레아 난 종류가 5~6가지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석화, 예, 석화 향기, 예, 지금 이렇게 살짝 맡아보니 향기 나고요. 여러 번 피는 향기. 그리고 얘는 알렉산더 음지식물인데요. 얘들 노지 월동도 되고요. 아우, 멋집니다. 이렇게 크게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음지에서 크는 아이들인데 마당 정원에서 월동된다 가니 그늘에서 월동된다 가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풀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늘 쪽에 심으시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고 무늬가 있는 큰 나무 밑에 같은 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초 오늘 또 바로 입고되면서 하른하는 아이들 기존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예쁜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달리아도 얘들은 또 소달리아 이렇게들 또 입고되었는데 우리 꽃님들이 아주 얘들 블랙맘마 대단합니다. 아주 지금 튼튼하니 크고 있는 블랙맘마 꽃 어마어마 아니 나올 아이들 얘들은 딱두개 입고되었는데요. 또 얘들도 저렴한 입고되었습니다. 블랙맘마 그리고 거리 또이 아이 향기 정말 좋습니다. 예, 꽃 하나 피어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얘들은 꽃대인 것 같습니다. 꽃대들 지금 이제는 모두 다 꽃필 시기니까 꽃이 필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이 아이 거리 종류, 예, 호야 종류가 아마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도 있습니다. 거리가 오, 거리가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추리, 우리 꽃님들 온추리 꽃도 오늘 입고되었답니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꽃은 월요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발송해드리고요. 추가 박스찾기 또한 가능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한참 이렇게 피어 있고요. 그리고 꽃대가 다른 쪽 하나들은 이렇게 덜 피어 있는 아이들. 향기 지금 진동합니다. 이 아이들 향 대여풍란 25,000원인데요. 오늘 19,000원이랍니다. 입장들도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오늘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된 아이 황금 아니 대여풍란이랍니다. 대여풍란. 이렇게 향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또 이렇게 한쪽은 꽃이 대부분 안 졌고요. 한쪽이 먼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대여풍란입니다. 오늘 25,000원 정도 가는 아이 오늘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카틀레아 안전 꽃인 아이 또 할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입니다. 석화 얘는 홀 석화랍니다. 홀 석화 이 아이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중석화 여러 번 피고 향기 있는 중석화입니다. 이렇게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중석화 꽃은 1년에 여러 번 정도 계속 핀답니다. 중석화 향기 있습니다.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예, 정말 욕심나네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 꽃이 꽃까지 피는 이 아이들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실 수 있지만 마당 정원에서 월동되는 아이 아주 음지 식물로 아주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음지 꽃핀 아이 17,000원이랍니다. 야생화랍니다. 얘는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장미 에데 얘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 아주 오래가는 에데 이 아이들 오늘 이 아이 할인하겠습니다. 이제 두개 남아 있습니다. 장미 에데 29,000원 했던 아이 이 아이 27,000원 하겠습니다.
네드파이어입니다. 네드파이어 얘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얘들도 향기 있는 아이들인데요. 네드파이어 꽃대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있는 아이들 네드파이어랍니다. 이 아이도 얘도 꼬척 올라오고 있네요. 네드파이어 두개 입고되었습니다. 25,000원이랍니다. 네드파이어입니다. 여름에 카틀레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아이 지금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름표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향기 있습니다. 꽃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름표가 없이 왔어요. 얘도 가격은 역시나 25,000원이랍니다. 이름표가 없이 왔습니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두발디아입니다. 향기 있고 꽃망울들 이렇게 터트리는 두발디아. 처음에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주머니처럼 생겼다가 이렇게 피었다가 활짝 필 때는 아우 예쁘잖아요. 피는 과정이 이렇게 보면 신비해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향 두발디아 7,000원이랍니다. 얘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향 두발디아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난이 많다겠죠. 밀토니아입니다. 밀토니아 꽃 여러 대가 있고요. 꽃님들, 이 아이들, 꽃대, 이 아이들 3대, 4대씩 되어 있는 밀토니아입니다. 이 아이도 1대, 2대, 3대, 4대 되어 있습니다. 밀토니아, 해 밀토니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밀토니아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이 아이는 돌 기린초란이랍니다. 돌 기린초, 이 아이 돌 기린초 25,000원이랍니다. 오렌지 개발이랍니다. 오렌지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오렌지 개발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한개 있습니다. 정말 오렌지 개발은 천천히 피는 것 같습니다. 블랙맘마입니다. 블랙맘마 정말로 꽃 많이 피고 이 아이들 완전히 꽃 많이 피는 아이들 지금 꽃 어마어마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얘들 4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4만원 하는 아이인데 오늘 블랙맘마 딱두개 입고 되었는데요. 멋있죠? 블랙맘마 이렇게 늘어지게 이 아이들도 얘들도 다 늘어지게 이렇게 꽃이 필 아이들 이 아이들 블랙맘마 4만원인데요. 3만원이랍니다. 오늘 블랙맘마 4만원인데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뱀무입니다. 노란 뱀무, 노란색 뱀무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란 뱀무 예, 4,000원입니다. 노란 뱀무 올통되는 아이들, 늦가을까지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인컵 지손이 이 아이들 아인컵 지손이랍니다. 아인컵 지손이 예, 5,000원이랍니다. 얘들 아인컵 지손이도 올통되는 아이들 항아리에다 우리 꽃님들이 또 예쁘게 또 키우시죠. 아인컵 지손이 5,000원이랍니다. 꽃들 다필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삼색 아스타입니다. 삼색 아스타 이 아이 5,000원입니다. 삼색 아스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옥자마, 예, 14,000원 정도 하는 옥자마, 얘들 할인해서, 아이고, 부서지네요. 아주 밥이 좋습니다. 옥자마, 얘들 11,000원이랍니다. 옥자마, 11,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천사의 나팔, 청사꽃 피는 무늬천사의 나팔이랍니다. 이 아이들, 겨울에는 저희 여기 온실에서는 겨울에도 피웠답니다. 얘들 무늬천사의 나팔, 예, 23,000원입니다. 예, 꽃이 더 하나 폈는데요. 심프무쿠샤입니다. 아우, 예뻐요. 아주, 예, 완전 고급스럽습니다. 얘들 심프무쿠샤. 이 아이들 32,000원입니다. 심프무쿠샤. 그리고 보라우쿠샤입니다. 보라우쿠샤. 얘들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아주 바람 통풍을 잘 맞고 크는 아이들 계속 꽃이 달리는 보라우쿠샤 7,000원이랍니다. 예, 그리고 얘 예, 또, 올통되는 아이랍니다. 얘 동작꽃이랍니다. 얘가 동작꽃이라는데요. 이렇게 된대요. 꽃이 아주 계속 꽃망울이 올라오는 동작꽃이랍니다. 예, 동작꽃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그리고 잎도 자엽샘 잎이 나와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얘 봐보세요. 예쁘다.
동작꽃이랍니다. 동작꽃 4,000원입니다. 올동대는 아이들. 그리고 자엽. 자엽국수나무입니다. 자엽국수나무는 공조팝처럼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자엽국수나무 22,000원이랍니다. 올동대는 아이들. 그리고 델피늄이랍니다. 델피늄. 완전 큰 델피늄.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델피늄.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델피늄. 완전 올동대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댄스입니다. 비댄스. 꽃이 지고 다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 비댄스.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 피지요. 4,000원이랍니다. 두 개에 4,000원이랍니다. 비댄스. 마당 정원에서 이 아이들 늦가을까지 이렇게 있는 아이들 분재. 얘는 분재입니다. 분재병꽃, 무늬분재병꽃 25,000원. 빨간 이렇게 멋스럽게 생긴 이 아이는 빨간 병꽃은 이 아이 29,000원입니다. 향마리송이랍니다. 향기 좋고 꽃 오래가는 향마리송. 이 아이들 28,000원이랍니다. 향기 좋고 이 아이들 예쁘죠. 꽃 정말 예쁘죠. 향마리송 28,000원. 아주 연중 피기도 하지만 마당 정원에서는 늦서리 내리기 전까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동은 되지 않습니다. 새우초 16,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마타피아.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배풍둥 이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배풍둥. 아주 얘들은 연중꽃을 보실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배풍둥 꽃을 잘라 주실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라 주게 되면 연중꽃을 보실 수 있는 아이들 배풍둥. 제가 어제까지만 할인합니다. 오늘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배풍둥. 그리고 엘로이 엔젤. 지피식물로 매우 좋은 엘로이 엔젤이랍니다. 땅 지피식물로 좋은 아이 엘로이 엔젤. 알렉산드도 음지엔 좋고 얘들은 양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피식물 엘로이 엔젤 4,000원. 백리향 3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이렇게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주황색 있는데요. 달리아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얘들 꽃 많이 피죠. 정말로 지금 꽃 많이 필 체리세이즈 이 아이들 특별 할인해서 이 아이들 체리세이즈 올동대는 체리세이즈 8,000원 정도 가는 아이 체리세이즈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당정원에서 가을에 9월달부터 돋보이게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얘는 대중소가 있습니다. 판파스 그라스인데요. 대중소가 있는데 아주 넓은 정원을 꾸미시는 분들은 이런 아주 깃털이 모두나 대중소는 깃털이 다 큽니다. 그런데 키 높이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키 높이가 얘들은 3m 이상 되는 아이들. 얘들은 2m 이상 되는 아이들. 소는 저희 허리 정도 올라온 아이들이랍니다. 얘들 두 개의 판파스 그라스 아주 가장 큰 키가 대중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파스 그라스 넓은 정원은 대, 완전히 넓은 정원은 대, 그 다음에 중간점도 되는 아이는 중, 아주 작은 소, 저용은 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소 이렇게 있습니다. 판파스 그라스 두 개에 12,000원씩입니다. 꽃힌 카틀레아 향기 좋은 아이 꽃힌 카틀레아입니다. 그리고 토끼살이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15,000원 정도 하는 아이들 토끼살이 토끼 기처럼 생겼다 해서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치자 향기 정말 좋습니다. 소치자 이 아이들 소치자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낸드 제라늄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사루비아입니다. 사루비아 두 개에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실버 블루 세이즈
3개에 10,000원씩입니다. 실버 블루 세이지 3개에 10,000원씩 했는데요. 이 아이들 2개에 5,000원씩 하겠습니다.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2개에 5,000원씩 하겠습니다. 꽃핀 호야 25,000원. 맥길리 브라이 29,000원 호야, 넘초코는 16,000원 이렇습니다.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 아주 향기 좋습니다. 이렇게 꽃핀 아이, 맥길리 브라인 35,000원 정도 하는데 25,000원이랍니다. 지금 현재는 꽃대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꽃필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꽃대들이 다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 지금 어떤 아이들은 꽃대들이 달려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없기도 대체적으로 다 없습니다. 얘들 맥길리 브라이 29,000원 꽃핀 호야 이 아이들 이렇게 이 아이들은 꽃다 달려 있습니다. 향기 좋은 꽃피노야 25,000원. 넘초코도 정말로 지금 꽃들 정말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넘초코 이 아이들은 아주 아주 건강한 아이들. 아주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넘초코는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거리 아우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거리호야입니다. 아니 거리호라 했다. 거리후쿠시아입니다. 거리후쿠시아 이 아이 12,000원. 그리고 덴파레입니다. 덴파레 이렇게 꽃이 피는 덴파레 이 아이들 덴파레 꽃대들 세 대씩 물려져 있는 아이들 26,000원입니다. 향기 있습니다. 얘들 올동대는 아이 솔릿하고 향기 있습니다. 야생이랍니다. 오 향기 좋아요. 아우, 엄청 좋아요.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페페 이 아이들 제가 다시 키운 아이들이랍니다.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뉴엘리아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들은 올동은 되지 않습니다. 뉴엘리아 12,000원이랍니다. 물 해오락이랍니다. 물 해오락이 얘들 5,000원씩입니다. 물 해오락이. 그리고 얘꽃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얼동도 정말 잘 되는 아이. 얘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 12,000원입니다. 스토케시아. 그리고 얘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 이렇게 있는 아이. 덴드롱 18,000원이랍니다.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꼭 계속 피고 지고 또 올해까지 꽃이 피는 에키네시아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몽마가렛 있습니다. 화이트 노랑 이렇게 있는데요. 몽마가렛 이 아이들 각각 5,000원씩이랍니다.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디기탈리스 9,000원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갓꽃입니다. 갓꽃 이렇게 있는 아 갓꽃 분 좋습니다. 갓꽃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꽃이 얘들 졌는데요. 피고지고 하는 솔채입니다. 3개에 10,000원씩이랍니다. 솔채 3개에 10,000원. 그리고 얘는 20,000원 정도 하는 바나나 목수국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입니다. 솔잎도라지 얘들 16,000원 정도 하는 솔잎도 오늘 8,000원이랍니다. 한 대만 가지고도 지금 얘들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지금 맺혀 가고 있는 아이들 하나만 가지고도 15,000원 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향기 있는 오렌지 자스민 5,000원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시원하게 꽃 피우는 사스타 데이지 이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 마당 정원에서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커집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작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스타 데이지 3개에 10,000원입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입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이 아이들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적두리꽃, 추억의 꽃, 적두리꽃이랍니다. 얘들 8,000원입니다. 아니,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 피는 구페야. 얘들은 황금 구페야인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연중 피어 있다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얘들 15,000원 하는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은잎대모로 꽃이 어제는 또 없었다가 오늘 이렇게 있는 아이들 아주 물러지지 않고 짱짱한 아이들이랍니다. 8,000원인데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추천하는 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은가자니아. 은가자니아 마당정원에서 꽃 많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하, 어제보다 더 피었네. 당아옥이랍니다. 당아옥 이렇게 피는 당아옥이 아이들 14,00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시계꽃이랍니다. 시계꽃 이렇게 피어나는 시계꽃 얘들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25,000원이랍니다. 온추리입니다. 온추리 얘들 분 아주 좋은 아이들 온추리 28,000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노루오줌, 향기 있는 노루오줌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향기 있는 노루오줌 예. 19,000원입니다. 26,000원 하던 아이.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